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가계대출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 그 가계대출 저희 경제 그 항상 올타임 이슈인데요. 네. 그 지난달에도 은행 가계대출이 거의 6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9조가 한 달 만에 좀 늘어나서 그 잔액 기준으로는 한 1,060조 정도를 돌파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속보치 기준이라 나중에 숫자가 좀 바뀔 수는 있는데 일단 한국은행 기준으로 지금 은행 가계대출은 6월 달에 지금 사상 최대 1,060조 정도를 돌파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 달에 한 6조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 증가폭이 어느 정도냐 따져봤더니 2021년에 9월 달에 6.4조가 월 한 달 동안에 증가한 이후에 1년 9개월 만에 최대치로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늘다 보니까 은행권과 그다음에 이 금융권까지 합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지난달에 3.5조 정도가 늘어나서 또 3개월째 계속 대출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의 좀 흐름을 좀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좀 저점을 형성돼서 이렇게 좀 V자 형태를 점점 그 반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네. 이게 보시면 회색 그래프가 이 신용대출 같은 전체 기타 대출을 나타내는 건데요. 네, 저건 좀 빠졌네요. 예, 이게 저게 지금 0의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감소폭이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아, 네. 그래서 기타 대출은 지금 19개월째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은행권의 그 주담대가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 주담대가 가계대출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금융권의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석 달째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계대출에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오르면서 지금 대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왜 이렇게 불어나게 된 건가요?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금 은행의 주담대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은행 주담대가 약 7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가계대출은 한 6조 정도가 늘었는데 그중에 신용대출은 감소를 하고 있고 반면에 주담대가 7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6월의 주담대 증가폭은 역시 2020년 2월 이후에 그 3년 4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치라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엄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담대를 좀 세분화해보면 은행에서 일반 개별적으로 불리는 일반 주담대가 제일 많이 늘어났고요. 3.7조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가 2.6조, 그다음에 집단대출도 한 7천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전세대출 같은 경우도 이 천억이 늘었는데 전세대출도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 8개월 만에 지난달에 처음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가계대출 불어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가계대출이 커지면 아무래도 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가 줄고 또 성장률이 줄고 반면에 이제 그 금융 불안정의 가능성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될 때 그 어떤 이득과 어떤 해로운 점을 좀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면 되는데요. 신용카드를 어떤 그 소득 일정 수준 한도 내에서 잘 사용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소득을 넘어서는 부분에까지 소비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게 일정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빚에 허덕이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부채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제약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성장률도 제약되고 반면에 금융 불안정성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부채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넘어서야지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느냐. 이 기준을 보면 통상 이 GDP 대비의 개념을 쓰는데요. 이 GDP 대비 한 80%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 부채가 너무 과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1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약 102% 수준이라 80%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이게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이런 데는 70%, 60% 수준인데 저희가 지금 그 좀 불명예스럽지만 1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80%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가 좀 과다한 상황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GDP 대비 100%가 넘는 상황인데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한 80%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매매 거래에 대한 자료 저희가 준비가 됐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과 관련해서 네. 이제 세부적인 항목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럼 왜 주담대가 늘고 있느냐 크게 보시면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광순의 복덕방 자료인데요. 보시면 1월 달에 지금 17,000건 정도의 주택거래 매매거래량 전국 기준입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8,000건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5월 달에는 이제 4만 건 정도 수준으로 약 2배 정도가 상승하게 됐습니다. 5개월 만에 많이 늘었네요. 예, 그래서 4월 달에 약간 주춤을 한 적이 있지만 5월 달에 또 주택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이게 왼쪽에 좀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 걸 보시면 2020년 네. 기준으로는 약 8만 건 정도 수준이라 아직 그 예년의 평균치에 비해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이제 1월 달에 변화 추이를 보시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계속 좀 상승 추세라 아파트 거래량이 약 2배 정도 가까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은행 가계대출이 늘고 그래서 은행 전체적으로 가계대출도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집값이 좀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전망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예, 일단은 두 가지 정도가 DSR의 예외인 대출일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희들이 통상 역정세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임대인들에게 한시적으로 1년 동안 그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 역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번에 규제 완화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DSR 40%가 아니라 DTI 60%를 임대인들에게 한시적으로 1년간 예외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추가로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공급 규모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 상황을 보면 절반 이상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40조가 풀린다고 하면 거의 20조 정도는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수요로 쓰일 거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것도 좀 변수가 될 텐데 지금 다수설 같은 경우는 올해는 기준금리 동결이고 내년 1, 2분기에는 인하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많습니다만 또 소수설은 연내 또 한 차례 정도 내릴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어서 만약에 네. 기준금리까지 내리게 되면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일단 대출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